이런 젠장이 또 여기야! 야, 이 5회차인가요? 4회차야? 4회차. 야, 빨리 가, 빨리 가! 탈출해! 미친 세상이야. 얼마나 멋진가요? 스탠리는 혼자였어. 이거 대단한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그리려서. 아, 닥쳐, 조용히 해. 왼쪽 안가, 오른쪽 문. 시끄러운 사원 중계실. 사원 중계실. 사원 중계실. 사원 중계실. 그래, 이 방이야. 그래. This room. What a gorgeous, gorgeous room. Thank goodness Stanley had taken this detour on his way to the meeting room. But eager to get back to business, Stanley took the first open door on his left. 여긴 아니고 여기 안 왔던 데다. 여기 스탠리는 지시를 잘 따르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잘리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죠. 도망쳐야 돼. 미친 세상이야. 도망쳐야 된다고. 그래, 저기다. 저기가 출구가 있어. 내려가요. 이봤을 때는 우리 관계가 처음부터 틀어졌던 것 같군요. 난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라고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준다는 건 어렵다는 걸 알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항상 당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 시끄러, 조용히 해. 너 누구야? 아! But in his eagerness to prove that he is in control of the story and no one gets to tell him what to do, Stanley. 하지만 그가 이야기를 통제하고 있다고 아무도 그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에 스탠리는 추락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잘했어요, 스탠리. 뭐야, 이거 무슨 미친 게임이야? 이거 5회차입니다. 해피엔딩이 있을 거야. 모든 동료들이 사라졌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동료의 애처는 없었어. 아니야, 저 증거를 찾아보자. 컴퓨터 갑자기 꺼져서 보려고 했는데 뭔가 있을 거야. 증거가. Stanley went around touching every little thing in the office, but it didn't make a single difference, nor did it advance the story in any way. 스탠리는 사무실 안에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건드려보았지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문이 안 닫히지 이건? When Stanley came to a set of two open doors, he entered the door on his left. 오른쪽 가서 아까 전에 추락하지 말고 옆에 무슨 계단 같은 게 있었는데 글로 한번 가보자. Perhaps he wanted to stop by the employee lounge first, just to admire it. 지금 이거 지금 나레이션이 나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But eager to get back to business, Stanley took the first open door on his left.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면 회의실이고 이쪽으로 갔다가. Stanley was so bad at following directions. 여기서? It's incredible he wasn't 5 years ago.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기가 출구인데 저기 봐봐 저기. Look, Stanley. I think perhaps we've gotten off on the wrong foot here. 그래, 일로 뛰어 일로. I realize that investing your trust in someone else can be difficult, but the fact is that the story has been about nothing but you. 아! 나! 됐다. Really? 와, 정말인가요? 저는 뭔가를 하는 중이었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제가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거 같나요? 화내고 있어. 당신을 돕고 싶대. 시끄러, 닥쳐. 보세요. 증명해 볼게요. 당신의 편한 걸 기회를 주세요. 아이씨, 그래도 문 닫히는데? 뭐지? 내려왔어. 283. 284. 285관 2B5네. 어? 잘 들어요. 이건 중요하니까, 스탠리. 스탠리는 빨간 문으로 들어갔어요. 야, 이놈을 믿을까? 이놈은 믿지 못할 놈인데? 파란 문이 맞지 않을까? 매트릭스에서 현실 세계에 돌아가는 게 빨간 약이었나, 파란 약이었나요? 무슨 약이죠? 매트릭스에서는 법규 시끄러. 네 말 안 들을 거야. 하하, 잘못 이해한 모양이군요. 스탠리는 빨간 문을 들어왔어. 야, 뭐야? 조종당하고 있어. 파란 문을 못 가.
됐다. 가진다, 가진다. 어? 아직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스탠리는 빨간 문으로 들어갔어. 야, 어떡해! 파란 문 없어졌어. 아, 뒤에 있다, 뒤에 있어. 야, 무서워, 얘. 좋아요, 좋아. 가보세요, 스탠리. 당신은 저 밖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군요. 당신이 선택한 이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고 싶은 거죠? 그럼 전 말리지 않겠어요. 뭐야? 보시죠.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전 이 구역을 아직 다 만들지도 않았어요. 당신 애초에 여기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였어요. 망가진 방, 노출된 개발용 텍스처.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당신을 위해 특별히 쓰여진 이야기를 망칠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제가 그걸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걸 생각도 안 해보신 건가요? 뭔 소리야? Help me here, Stanley. Help elucidate these strange and unknown. 욕망을 저에게 해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뭐가 이 게임을 나아지게 할까요? 뭘 보고 싶은 거죠? 자동차? 스킬트리? 저를 도와줘봐요. 당신은 지금 저에게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게임 개발자신가 본데? 저 MMORPG 하고 싶은데. 이쁜 저 그래픽 좋은 걸로. There we go. A third option. This already feels leaps ahead of where we were before. Go ahead, Stanley. Take it for a spin. 나 뭐 들어가 보라는데? 처음에 왼쪽 오른쪽이랑 다른 문이 생겼네? 뭐야 이거? 뭐지? Okay, I'm going to stop you there. 좋아, 여기서 멈추도록 하자. 자, 새로운 버전에 대한 당신의 소감을 말해주세요. 당신에게 더 많은 스턴트권을 부여하는 게 이 게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툭 까놓고 말해주세요. 저는 진실되고 날카로운 의견을 기대하고 있어요. 뭐야, 점수 매기는 거야? 꺼져, 일단 거지 같은 게임은. 1점이다. 1점이요? 제 말은 물론 당신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게임이 구조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완전히 표현되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을 찾아냈겠죠. 하지만 1점이라니?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대체 제가 뭘 해야 되죠? 하지만 제가 참견할 부분이 아닌 것 같군요. 여기요, 당신이 이전 플레이 방식을 토대로 제가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루 홈런을 친 느낌이에요. 한번 보세요. 야! 뭐야? 뭐야 이거? 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이거 말고 MMORPG 하고 싶다고요. 이게 나야 이게? 나 꼴찌 9328등? 7분 37초. 뭐야, 7시간 37초? 뭐야 이거? Now, would you say that competitive leaderboard? 다시 말하지만 정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닥쳐, 1점이야. 이 게임은 거지 같은 게임이라고. 1점. 오, 제가 하마터면 깜빡할 뻔했군요. 제가 작업 중인 게임에 시제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번 시음해볼 완벽한 기회인 듯 하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완벽해요. 제가 가동해보도록 하죠. 1점씩 주니까 날 괴롭히는데. 뭐야 이거? 이 게임에서는 아기가 왼쪽에 있는 위험한 구역으로 기어가요. 버튼을 계속 클릭해서 아기를 오른쪽으로 밀어내세요. 만약 아기가 불에 닿는다면 당신이 실패하는. 이런 거지 같은 게임! 이건 아주 의미 있는 게임이에요. 가정생활이 끊임없이 강요하는 절망과 지루함을 마주하게 하는 거죠. 제 생각에 아마 예술계가 이걸 진심으로 주목할 것 같아요. 딱! 이런 하지만 당연히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4시간은 계속해서 플레이해야 명확해지죠. 그러니 당신 한번 이걸 4시간 동안 해봐서 효과적인지 확인해보라고? 어! 안돼! 애기야! 야, 이거 뭐야! 4시간 동안 어떻게 해! 아! 안돼! 애기야 안돼! 아니, 안 볼래. 냉혈한 놈. 아기가 싫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고의로 저를 괴롭히려고 한 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뭐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제 아이디어는 바닥났어요. 당신의 경험 향상시킨 단 한 개의 아이디어도 생각해낼 수가 없네요.
전 시도조차 안 할 거예요. 저를 그만 괴롭히세요. 그만할래요. 끝났어요.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오, 저기 제 게임이 끔찍하다고 하니 다른 사람의 게임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피로도 풀 겸요. 어디 보자. 여기 뭐가 있더라? 그래요. 이게 적당할 것 같군요. 한번 해보죠. 뭐야? 이 게임 안에 게임이 있어 계속. 뭐야? Well, Stanley, is this any better? At last, the one thing you've always desired. 마침내 당신이 원하던 거예요.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임. 하지만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말해주세요. 스탠리,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고정 멤버 뽑아야 되는데, 마크 하려면. 보세요, 스탠리. 전 집을 만들 거예요. 아, 둘이서 고정 멤버 하는 거야? 저 곡괭이 좀 주세요. 그 나무랑. 뭔 게임이야, 이거. 응? This will go here. No, here. And then... 그래. Let's see, what does it need? I, yes, of course. And just to finish it all off, yes, it's complete. 완성되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스탠이 한번 보세요. 제 예술 작품 보고 당신의 무능력함에 부끄러움을 느껴보세요. And feel ashamed that your own inadequacy. 아, 하지만 당신은 밖에서만 봤군요. 아직 밖에 구경하지 못하셨군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보세요. 어, 알겠어. 들어갈 줄 알았냐? 어? 딱 봐도 이상한데? 광같이 생겼는데 들어갈 줄 알았냐? 꺼져. 시끄러. 이 점프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도망가지? 부시라고? 어떻게 부시는데? 부시는 게 없어. 응? 공격이 없다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나봐. 여러분들 한동안 더 방송 못할 것 같네요. 죽을 줄 알았지? 아! 다시 나왔다. 완벽하지 않나요? 더 이상 완벽하게. 그래요, 이걸 다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야 돼요. 모두 다이아몬드로. 그래, 이리로 오세요 스탠리. 채광하러 가야 돼요. 진짜 하는 거야 마인크래프트? 내가 고정 멤버가 되니까 난 BJ인데 난 내가 고정 멤버 뽑아야 되는데 내가 뽑혔네. 뭐 하면 되나요 방장님? 여긴가요? 다이아셋 만들어야 돼? 오, 이름 어두워질 것 같이 보이네. 등불은 챙겼나요? 아니 템이 없는데나? 뭐 어떻게 해? 템 어떻게 줘요? 등불 없는데? 철광석 아닌가 이거? 안돼. 이건 제 생각보다 너무 끝이 없군요. 저는 좀 더 좁고 선형적인 길을 찾고 있다고요. 당신이 완전히 연관되지 않았다고 느끼게 해줄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이걸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5점 중에 1점. 다이아몬드조차도 이걸 살릴 수 없을 거예요. 좋아요, 새 게임. 뭐야? 이게 뭐야? 강제로 베타 테스트 시키네, 이거? 뭐지? 뭐야 이것도. 그래요, 전 이게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에 쏙 드는군요. 이거 그거 아니냐? 포탈? 이 게임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전 예상도 못하겠군요. 이젠 궁금해졌어요. 이 망할 것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죠. 나 포탈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 모르는데 포탈? 어떻게 해야 돼? 가면 되는 건가 그냥? 이건 퍼즐이군요. 예리한 사고력 스탠리, 당신의 강점이요. 이렇게 오케이. 아, 오케이. 야, 이거? 지니어스 천재지나. 여기다 놔두고 가면 되잖아. No, actually, you know what? I think that's 아니요, 사실 그거 아세요? 이젠 충분한 듯해요. 전 이상 더 이상 이런 게임들에서 당신이 헤매는 걸 보는데 관심이 없어요. 너 시청자니? 그리고 당신이 이런 경험들을 감당할 만큼 똑똑한지도 의문이고요.
그런 이제 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전 당신이 만족하고 싶다면 게임을 이겼다고 생각해도 돼요. 하지만 저로서는 충분한 상태군요. 그러니 이 방에서 오붓하게 지내는 건 어때요? 당신이 비디오 게임에 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거기 앉아서 당신의 내면의 영혼이 버려두세요. 오,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어두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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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인데? 뭐야 이 게임은? 뭐 하는 게임이야? 어두워 그리고. 거의 잘 안 보여. 508. 뭐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저씨, 나레이션 아저씨. 어디 갔어요? 외로워요. 얘기 좀 말 좀 시켜줘. 아, 게임 재밌게 할게. 당신이 만든 거 저기 있다. 건반지 꺼져. 저기다. 출구가 저기야. 응? 1점 줬다 그러는 거야, 진짜? 여기야, 저기다. 427? 응? 뭐야 이거? 지금 다 꺼졌네. 아저씨. 아저씨. 꺼졌어. 아니다. 그가 뭘 찾았는지 궁금한군요. 만약 그가 원했던 것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이끌어나는 거였다면 뭔가 찾은 것 같군요. 저 아래에 그가 지금 있는 어디선가요. 그가 자신의 내 선택에 만족했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로 많은 걸 배웠는지 내가 뭘 말하려고 했던 건지 그도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는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걸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했죠. 혼돈 그 혼란 속에서 그게 바로 저예요. 그게 오 그래 좋아. 곧 돌아올 거야. 다른 방법이 없군요. 이게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다 완료되고 나면 그리고 제가 돌아올게요. 금방 끝날 거예요. 아주 금방요. 기다리겠어요.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나가게만 해줘. 나! 나! 이 게임 해피엔드가 없는 거야? 나! 모든 동료들이 사라졌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 진인딩 있을까? 진인딩. 맨 처음 했던 게 해피엔딩이라고? 아 그게 해피엔딩이야? 내가 맨 처음에 했던 게? 그래요? 그거예요? Yet there was not a single person here either. Feeling a wave of disbelief, Stanley decided to go up to his boss's office. 그래 그걸 똑같이 해가지고 오프를 누르지 말고 온을 해보자. 그때 오프해가지고 벗어났잖아요. 무슨 스크린 열리면서 밖으로 나갔잖아. 똑같이 해가지고 5% 한번 해보자. 5% Stepping into his manager's office, Stanley was once again stunned to discover not an indication of any human life. What could it mean? Stanley wondered aloud to nobody. He began mildly tearing through papers on the boss's desk, pulling books off the shelf. Stanley was in such a rush to get through the story as quickly as possible. 스탠리는 이야기를 가능한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서둘렀기에 나레이터가 대사를 한 1분조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류의 흥분은 건강에 좋지 않죠. 그래서 그는 차분한 뉴에이지 음악과 함께 잠시 긴장을 풀었습니다. 차분한 뉴에이지 음악. 아, 형 빨리 해줘! 아까 했잖아! 아저씨! 아이씨! 몇 번이냐고, 아저씨! Feeling soothed,
마음이 달래지고 다시 활기가 샘솟는 것 같은 걸 느끼며 스탠은 차분히 새로 열린 길을 따라 들어갔어. 된 거야? 아, 오케이. 다시 킨드라고 오늘 눌러볼게. 가지고 노는데 나를? 대사가 안 나오네. 아까 나왔는데 왜 안 나오지? Stanley walked straight ahead to the large door that read Mind Control Facility. 여기 가서 오픈 눌렀을 때는 우리가 숲으로 나갔어요. The lights rose on an enormous room packed with television screens. 이게 스크린을 많이 걸 보니까 김동준 해설위원 생각나는데. 그런 짤방을 본 것 같은데. 이거 봐. Their true nature revealed. Each bore the number of an employee in the building, Stanley's co-workers. The lives of so many individuals reduced to images on the screen. And Stanley, one of them, eternally monitored in this place where freedom meant nothing. 정신집 얘기가 아니면서 너무 끔찍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요. Had Stanley really been under someone's control all this time? Was this the only reason he was happy with his boring job? That his emotions had been manipulated to accept it blindly? 아까 내가 1회차 한 것도 그것도 진인이 아니야? 그것도 그림이라고? He couldn't accept it. His own life in someone else's control. 내 삶이 누군가 조종당하고 있었다고? 절대 절대 아니야.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닌가요? 이게 가능하긴 한 건가요? He truly spent his entire life utterly blind to the world. 여기야. 여기서 제가 오늘 눈을 오프를 누르니까 labeled with emotions happy or sad or content. 숲으로 빠져나갔거든. 그게 진인딩이 아니라고? All of it monitored and commanded from this very place. And as the cold reality of his past began to sink in, Stanley decided that this machinery would never again exert its terrible power. 제가 아까 오플로 시스템 파워를 껐거든. 그래서 숲으로 나갔는데 오늘 한번 눌러볼게요. Oh, Stanley. You didn't just activate. 스탠리, 당신 방금 막 그 조종기를 작동시킨 거 아니겠죠? 그들은 당신을 몇 년이나 유린했는데도 당신은 스스로 그 기계를 조종하려고 하는 건가요?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건가요? 지배? 오, 스탠리. 당신의 노력에 박수 쳐줄게요, 진짜로요.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돼요.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당신은 그걸 그냥 지나쳐야 했어요. 조종기를 끄고 떠나는 거죠. 당신이 제 이야기 바꾸려고 한다면 훨씬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요. 예를 든다면 당신이 이게 적절하다는 걸 알 거라 믿어요. 스탠리 순간 그가 통신만 긴급 잡복작지를 작동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계가 제대로 된 DNA 식별증 없이 작동되었을 경우 핵기폭 장치가 폭발하여 모든 시설 뭐 임마? 제거하게 되어 있어. 대충 2분으로 하자고? 이거야? Ah, now this is making things a little more fun, isn't it, Stanley? It's your time to shine. You are the star. It's your story now. Shape it to your heart's desires. Oh, this is much better than what I had in mind. 어떻게? What a shame we have so little time left to enjoy it. Mere moments until the bomb goes off. But what precious moment each of them is. More time 여기다, to talk about you, about me, where we're going, what all this means. I barely know where to start. 뭐지? What's that? You'd like to know where your co-workers are. 당신의 동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다고요. 증발되기 전에 잠깐 위안의 시간에도 가지고 싶은 건가요?
좋아요. 마치 기분도 좋고 당신이 결국 죽을 거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줄게요. 제가 그들을 삭제했어요. 기계를 끄고 당신을 풀어줬죠. 물론 그건 그저 이 이야기만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어쩔 때는요, 나는 당신을 사무실에 영혼 안도록 해서 버튼을 끊임없이 누르다가 결국에 혼자 죽게 하죠. 다른 때는 사무실이 집안으로 침하해서 모두를 빨아버리도록 하거나. 미친놈 아니야 이거? Watching you try to make sense of everything and take back the control wrested away from you, it's quite rich. I almost hate to see it go. 뭐야? 어떻게 도망가? 여기다. 여기. 아! My goodness. 세상에 34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은 너무 즐겁군요. You know what? To hell with it. I'm going. 그거 알아요. 내가 아까 추가 시간을 더해 줄게요. 안 될 거 있나요? 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연속으로 누르는 건가? 1, 2, 3, 4? 어딨어? 1번 어딨어? 1번 여기 있다. 1번 clicking on every little thing in this room. These numbered buttons. No, these colored ones. Or maybe this big red button or this door. Everything, anything. Something here will save me. 01 That this video game can be beaten. One sold. 3번 어디서 3번? Any idea what your purpose in this place? 5번. 3번 있지 3번? 3 여기 있다 3번. 3번 4번 위에 있었지. 4번 저기 있어. It's just seconds ticking away to your death. You're only still playing instead of watching a cutscene because I want to watch you for every moment that you're. 닥쳐 좀. 아, 내가 매 순간 무기력해진 걸 보고 싶대. 4번 5번 바로 밑에 있었어. 이 세상을 조종하고 싶었다고요? 좋아요. 아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골라서 이거 반대로 골라본 거지요. 5번. 5번 있죠? 어. 잠깐만. 저 저기 있다. 저기. 됐다. 20초 남았어. 오! 눌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거 아니요? It's all the same to me. All a part of the joke. And believe me, I will be laughing at every second of your inevitable life from the moment we fade in until the moment I say happily ever up. 공이 없는데? 051을 어떻게 눌러? 뭐야? All of his co-workers were gone. What could it mean? Stanley decided to go to the meeting room. Perhaps he had simply missed a memo.